전 검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 사건을 감찰하고 징계했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최규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히려 호통을 치고 사건을 덮었다는 내용의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에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당시 사건이 있었던 곳은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공공연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이들의 방조 묵인 그리고 침묵은 이 범죄의 든든한 자양분이 된 거죠. 당시 바로 앞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규남 장관 그리고 동석했던 동료 검사들, 이들의 비겁함은 이 사건과 함께 반드시 거론되고 또 기억되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이런 사건에는 이제 그 한두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그리고 끝나는데, 이런 걸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죠, 원래. 네. 어떤 집단의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내부인들이 이제 입을 닫아버리는. 근데 이게 침묵의 카르텔은 조직이나 집단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나쁜 케이스. 왜냐면은, 그냥 자기를 보호한 거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 저는, 그,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앞에, 그걸 봤던 여러 사람들, 그 이후로도 서검사가 뭐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이나, 그런 걸 겪었다고 하는데, 그때 안 도와준 거거든요, 아무도. 네, 네. 동료 검사였지만요. 모두 침묵한 겁니다. 언론이 주로 이제 가해자나 또는 뭐 당시 감찰 책임자만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이 침묵 방조는 뭐 사법 처리 못하겠지만 기록을 해둬야 된다. 예. 예,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사건 관련해서 안태근 가해자라는 이름을 좀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본인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네, 예. 사실, 뭐, 사과는 하긴 했는데요. 술 취해서 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이라는 전제를 그렇죠. 달고 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데, 그랬다면. 근데 이제, 기억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런 문제나 뭐 감찰 혹은 뭐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예. 자, 그 이후 나도 당했다고 하는 또 전직 여검사의 폭로가 있었죠? 예. 네, 서지영 검사의 미투 해시태그에 응답하듯이 다른 피해자도 용기를 내서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어제 SBS가 과거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전직 검사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한 지검에 재직할 당시에 고위 간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성추행했다라는 겁니다. 관사 주소를 주면서 자기만 혼자 오게 만들었고요. 거기 가서도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추행적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검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매우 두려운 존재잖아요. 예.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예,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조차도, 예. 그리고 법을 굉장히 잘 알고, 힘도 세고, 예.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검사조차 집단 내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겪어서 치더라도 사건으로서 그 이유는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했다든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8년에 걸쳐서 이제 고통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이 자체가 가지는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네, 문제 제기한 사람만 입 다물게 만드는 구조가 8년 동안이나 지속된 겁니다. 검찰, 검사조차 이런 일을 겪으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터뷰죠. 예. 예, 제가 그리고 어제 그 JTBC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이 주는 임팩트가 더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태블릿 PC하고는 결은 좀 다르지만 예. 굉장히 우리 언론사에 남을 이정표가 되는 인터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사장이었으니까 인터뷰를 했겠죠. 아마도. 네. 예. 아깝네요. 뉴스 공장에서 했어야 하는데. 네, 다음 또 다른 인터뷰를 시도해 보시는 걸로. 예.
자,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임은정 검사도 최기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는 사실 은폐 관여한 적이 없고 뭐 알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네가 들쑤시고 다니냐면서 화냈다라는 이야기를요. 서지원 검사가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할 리가 있나요? 네. 네, 이미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도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덮은 사실도 없다. 네, 하지만 본인 상황이 곤란해지자요. 어제 국회 본회의 불참하면서 계속해서 기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 검사 또는 뭐 서 검사는 이 일에 대해서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당신은 법무감찰국장이었던가요? 네, 법무부. 그렇습니다. 예. 임 검사나 서 검사가 없던 일을 만들 이유는 없는데 최 의원이 있는 일을 기억해서 지워버리고 싶을 수는 있어요. 네, 기억 안 난다라는 요지를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당시 굉장히 엘리트 검사였고 파워 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검찰 핵심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서지원 검사가 용기를 내는데 8년이나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지원 검사가 부당한 사무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2014년에는 안태근 전 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더 화제가 되는 건, 이, 안태근 전 검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 간증한 게 있어요. 예,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간증의 마지막 부분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 검사가 이 간증을 보고 거꾸로 나섰다고 해요. 예, 거꾸로 꼭 내가 네,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간증을 보고 이게 이제 영화 미량이었죠, 미량. 예,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고요. 예, 전도연 씨 그 내용도 그거죠. 이제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를 이미 스스로에게 한 거죠. 예, 구원과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충격받은 피해자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기 죄의식을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스스로 털어버린 거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하거나 혹은 죄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용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해갑니다. 예. 네, 서지원 검사도 이에 대해서 일침을 했는데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죄의식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종교의 기능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네, 피해자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받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요건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보내지 않은 신호를 스스로 받은 거죠. 자, 다음 수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혁신과제로 추가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추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 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여러 가지 조치나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인터뷰였고요. 방송사적으로도 역사적 기록에 남을 이정표에 대한 인터뷰였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다시 다스 뉴스입니다. 2008년 정호영 BBK 특검 당시에 혼자서 다스에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지목됐던 전직 경리 직원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직원인 조 아무개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동부지검엔 조 씨를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인데요. 검찰은 횡령기간, 횡령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 더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네. 입건했다는 게 이제 피의자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분이 갇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럴 때 이제 기록에 쓰게 되죠. 예.
적극적인 진술을 해야 될 때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기로에 서게 되죠. 완전히 이제 부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근데 보통은 이제 결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토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예. 예, 특가법상 횡령 혐의는 무겁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개월 살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액수도 너무 크고요. 아마도 이 부분의 입에서 뭔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키맨이라고 예전부터 지목됐었는데 이제 좀 진실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전직 직원 김기동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 행위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후에 김 씨의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서 5차례 출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서 국정원장 허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 확인해보니까 허가 신청한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 시도하고 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예, 다섯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예, 법원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 체포영장으로 강제구인해야 되겠다고 검찰이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제 기각했어요.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8월 이후 5차례 출석 요구했는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네,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참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영장을 기각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도망다니게. 예, 한겨레 신문이 그 직원의 이름을 드디어 공개했는데요. 김기동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여러 각도로 되고 있는 이제 최근에 사법부의 사찰 문건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하는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 원세훈 전 원장을 무죄로 파기환송했게 만들었던 예 유무죄 네. 취지는 밝히지 않았었는데 파기환송 자체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때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파기환송 한다는 자체가 이제 유죄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쨌든. 그 파일을 작성했던 당사자거든요. 예, 당사자고 그 파일 안에 보면은 이제 직원들 이름, 그 당시 국정원 직원들 이름과 그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증거로 인정되면 또 다른 국면의 수사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분이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누군가 도망다니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번개탄이나 심장마비나 추락사 주의해야 합니다. 김기동 씨. 건강하시고요. 꼭 출석하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 등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제천이나 밀양 화재 그런 이제 세월호라고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과 연결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했죠. 근데 세월호는 물론 재난 그 자체라도 대단한 비극이지만 이 사건을 정부는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했어요. 네, 조사위를 그렇죠. 특조위를 방해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이 됐거든요. 단순히 재난이라는 이유로 이제 계속 세월호라고 연결. 해서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하는데 계속하겠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형 재난이 필요한 보수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끔찍한데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하면 전 장관 전 차관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관련된 조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7시 반이라고 나왔는데요. 뭐 7시간은 7시간이라고 치지만 이 전 관료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좋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렇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뭐 재난이 발생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밝혀내면 좋은데 이 조사위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한 혐의가 확실히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방해하려고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 쟁점 중에 하나가 추가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영차 독대인데요. 이 부분을 안 전 수석이 영차 독대 전날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몇 번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삼성의 이제 방어 논리는 첫 번째 독대가 대구 창조센터의 개소식에서 잠깐 만난 거였는데. 네, 5분 만났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승마 이야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독대가 0차, 1차가 아니라 0차 독대가 따로 있었다. 그가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걸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거죠. 네. 안전수석조차도 독대를 위한 파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메일 내역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랬겠죠. 예,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소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단이 그거를 어쨌든 변호인단은 나가야 되니까요. 변호인단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영차 독대 이제 종합한 취지는 영차 독대가 있었다라는 예, 굉장히 취지. 의미 있는 진술인 거죠. 중요한 진술이죠. 예. 그렇게 진술을 하자 증언대에서 예. 국선 변호인단이 안정모 수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장암 수술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했을 리는 없. 했을 수는 없느냐. 예, 그 증언의 능력을, 그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질문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전신 마취해서 기억력 감퇴를,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랄까요. 국선 변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반론이 별로 없으니까. 그 기억이 혹시 마취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대묻는. 뭐라도 묻긴 물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네. 답변을 계속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는 보안사항이라고 강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는 2월 4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의결 전당대회 있습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준비위가 대표당원 중복 문제 제기로 급정차했습니다. 김중로 전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도저히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거는 참 재밌는 뉴스네요. 아, 전당대회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당원을 만 명에서 6천 명 수준을 줄였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3천 명 이상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새벽 6시부터 하고 뭐 23곳에서 화상으로 하고 해도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 장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전당대회를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만약에 성원이 안 된다. 또는 거기서 찬성표가 과반이 넘지 않는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자체로 통합의 명분이 당원들이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죠. 예.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 뉴스의 진짜 의미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예, 어제 민주평화당 대변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마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 전당대회가 자신이 없으니까 전당대회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논리적 뭐 법률적 혹은 뭐 규정상의 모순에 빠지는 거죠. 원래 당의 합당 이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 전당대회가 아닌 방법으로 하려면 당헌을 바꿔야 돼요. 당헌을. 당의 헌법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합당이나 해산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당헌을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또.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당원을 바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당원 투표 같은 걸로 했다. 정당사에 남겠네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요. 아, 굉장한 재밌는 뉴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